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CIS라는 종목입니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 예측되는 예상치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뭐이 작년에는 한 300억, 400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나 660억 정도니까 거의 한50% 정도 이상이 성장을 하는 모습이긴 하죠. 영업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2분기 때 2차 전지가 1분기, 2분기 때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 3, 4분기 때는 좋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을 수 있죠. 오늘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애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놓고 보면은 반등 나오고 눌림 받고 21선 라인을 깨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 저점 라인을 간신히 지켜주고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일단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의 모습, 이전의 지지점을 지켜주는 양봉의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으로 조금 기준을 잡고 실적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바닥 찍었다 라는 멘트성을 좀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예요? 이렇게 턴을 할수 있겠죠? CIS도 뭐 어쩔 수 없어요. 2차 전지 쪽으로 전고체이긴 하지만 2차 전지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애들의 대장 애들이 조금 추세를 전환을 한다? 그럼 얘도 뭐합니까? 여기 안에서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뭐 예상치 실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요, 666억에서 184억을 빼면은 뭐 대충 어떻게 됩니까? 예. 그리고 지워졌죠? 여기에 있는 게 660억이고 얘가 지금 1분기 실적이 요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 660억에서 184억 정도를 빼면은 뭐 대충 한 400, 한 80? 뭐요 정도가 되겠죠? 물론 이게 3분기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얼마 안 돼요. 1분기보다는 조금 더 적어질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도별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50% 이상의 성장을 좀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어차피 얘도 이미 많이 뭐 했어요? 밀려 내려갔죠. 그 전고체라는 것이, 아, 이거는 진짜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을 해봤지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포기해야 돼. 라고 해서 전고체라는 재료가 소멸돼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냐? 그거 아니죠. 지금 몇 년이긴 하지만 전고체에 대한 이슈가 막 터지고 나서 조정 구간을 받고 있고 여기 라인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다라는 거죠. 재료가 소멸되었다라고 하면 얘는 이미 여기 구간이 아니라 이 아래 구간이 있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2차 전지 애들이 어떤 방향을 잡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와 매주 여러분들과 25%를 목표로 해서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해 주시고 저희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 화면 연결된 무료 종목 신청 클릭, 이렇게 두 번만 클릭을 해 주시면 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조금 해 주셔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데 저희가 이걸 갖다 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릭 두 번을 해서 이 기회를 꼭 챙겨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